이번에는 지원엑스 마크2의 AF와 관련한 부가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F 프레임은 단일 초점과 얼굴 우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AF 포인트 줌은 활성화시켰을 때 AF를 반셔터를 이용해 진행을 하게 되면 확대되는 AF 확대 기능이 제공됩니다. FTM을 지원하는 컴팩트 카메라에서 아주 드물게 FTM을 지원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보다 피사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보 AF 자동으로 반셔터 중에 연속 동작을 확인하는 기능이고요. 연속 AF 촬영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 AF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원엑스 마크2는 LCD를 통해서 터치 LCD를 지원하기 때문에 터치 방식으로 셔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터치 셔터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그런 메뉴가 보이고요. AF 보조망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MF 포인트 줌은 MF를 사용할 때더큰 아까 보신 화면과 같은 유사한 화면에서 4배나 2배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세프트 MF 역시 반셔터를 눌러서 초점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MF 피킹 설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MF 수동 초점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동 초점과 관련한 편의성이 우수한 기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MF 수동 초점 상태에서 피킹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의 모습이다. 빨강색 강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MF와 AF의 전환도 지금 멀티셀렉터 상단의 MF 버튼으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팟 AF 포인트를 중앙과 AF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와 연동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눈 깜빡임을 감지한다던가의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얼굴 인식 설정을 이용하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인물들을 등록시켜 놓을 경우 다양한 인물들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등록시켜 놓은 인물을 우선으로 촬영을 진행하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AF 성능 자체의 속도는 느린 편에 속하지만 부가 기능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MF 수동 초점에 대한 그런 기능들에 대한 반영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컴팩트 카메라로서는 매우 드물게 FTM 풀타임 매뉴얼 포커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부속 간의 AF 성능을 보완하면서 충분히 다양한 형태의 촬영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